자, 살점 맛볼 차례. 한 입에 넣으면 입안 가득 차는 이 푸짐함. 먹이를 낚아채기 위한 힘 좋고 두툼한 집게살은 부드러우면서 탱글한 맛을 선사해줍니다. 랍스터가 찌개만 해도 맛있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오이를 곁들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안 비리고 진짜 대게보다 킹크랩보다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한 살이 입안에 감싸도는데 와, 식감이 진짜 짱이에요. 엄청 커! 맛있겠다! 한 입에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우와. 그래도 한 입에 먹어봐야겠죠? 촉촉 탱글한 피조개 입안에 넣자마자 풍기는 바다내음에 어깨춤이 절로 나는 맛. 여긴 다 커요. 담백하고 고소한 가리비까지. 와, 진짜 크네. 엄청 크다.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 아, 가능하지, 가능해.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별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밥에 소스를 비벼서 또 이 내장하고 같이 비벼 먹으면 끝내줘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랍스터 내장과 매콤 마삭한 김치 볶음밥의 만남은 5천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합. 한 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한 내장 맛에서 오는 감칠맛은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데요. 어때요? 맛있어요? 엄청 고소해. 근데 김치가 들어가서 안 느끼해. 내장 안에 오이랑 그렇게 좀 농축돼가지고 양념이 싹 배어있으니까 그걸 같이 섞어 먹으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아유, 빵을 여기 있는 것들을 같이 싸서 햄버거처럼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요. 양배추 샐러드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랍스터도 올려가지고 맛있겠다. 오, 오빠 입 짱 큰데요? 바삭한 반미빵에 아삭한 샐러드와 어동통한 랍스터는 환상의 고감 자랑한답니다. 샐러드를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해외 거기 갔던 것보다 이거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춘 곳인 것 같아요. 각종 해산물과 랍스터가 한 판에 다 모인 랍스터 해물찜. 풍부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건 활력 뿜뿜 생 랍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1kg짜리인데 카나다에서 왔어요. 요 정도 크기가 되려면은 1년 정도 돼야지만 1kg짜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나이를 먹을수록 몸집이 커진다는 랍스터. 클수록 살이 꽉 차고 감칠맛이 진해진다고요? 랍스터는 물론 피조개, 가리비, 전복까지 모두 신선한 생물을 사용해야 맛과 영양, 비주얼, 삼박자 고루 갖춘 랍스터 해물찜으로 탄생한답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살집 있는 랍스터를 선별해 삶아주는 것이 포인트. 가리비에서 나오는 맛하고 피조개에서 나오는 맛하고 틀리잖아요. 맛과 향이 훼손을 시켜버려요. 따뜻하게 삶는 건 없어요. 미국식 봉지 해물찜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감칠맛 폭발 매콤한 오일 소스에 각종 재료를 넣고 삶아줍니다. 그렇게 1차로 오일 소스와 재료가 만났다면 맛과 향을 위해 각각 삶은 해산물을 매콤한 오일 소스에 따로 한 번 더 끼얹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소스가 골고루 잘 스며든다고요. 오늘의 주인공 새빨간 랍스터까지 소스 샤워를 마치면